성리서라는 것은 사실은 송나라 때 이게 성리학이지요. 성리학들, 성리학의 원리나 그 심성을 수련하는 내용들을 담은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 선생님이라든지 훌륭한 분들 많이 읽습니다. 성리대전이라서 저런 새까만 책으로 막 이것만씩 해요. 책도 엄청나게 큰데 많이 읽습니다. 견인지선이거든. 이 인자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남의 선을 보거든, 남의 선행을 보거든, 이심 기지선하고 심자는 찾을 심자죠. 자신의 선을 찾아보고 남은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나는 저렇게 좋은 일 하는 게 없는가 이렇게 찾아본다는 뜻이에요. 견인지약이거든 남의 악한 점, 남의 악행을 보거든 이심 기지약이니. 자신의 악한 점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찾아봐야 할지니 여차라야 방시유익이니라. 이와 같이 남 선한 걸볼 때는 자기의 선을 찾아보고 남 악한 점볼 때는 자기의 잘못은 없는지를 찾아봐야만 방시유익이니라. 바야흐로 유익함이 될 것이다. 경행록에 은 대장부 당용인연정 무위인소용이니라. 거기 위자와 소자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한문의 대표적인 문법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뭐뭐를 당한다 이렇게. 대장부는 당 용인 마땅히 남을 용납할지언정, 남을 용서할지언정, 무위인소용 남의 용서되는 바를 남에게 용서를 받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용서 받을 짓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 결국은요. 그러나 남의 좀 잘못된 것은 용서를 해주는 한 있어도 내가 남에게 용서를 구걸하거나 용서 받을 짓그 행동을 먼저 하지 말라 그 말이죠. 태공이 말 물리 귀기 천인하고 물리 차대이 천수하고 물리 시용이 경적이니라. 원래 강태공은 이게 장군이지요. 대장군입니다. 세상을 흔들 만한 대장군이면서 세상을 움켜쥘 만한 식견을 지닌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철학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지요. 물리 귀기 천인. 이 귀는 이게 지위가 높은 겁니다. 장관이니 차관이니 하는 그런 그 지위가 높은 거예요. 자신이 귀하다는 것으로서 이 써이자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귀하다는 이유로 천인. 다른 사람을 천대하지 말고, 우리 귀천이라고 하지요? 예, 남을 빤보지 말고. 물리 자대의 멸소하고 자신이 크다고 해서 작은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물리 시용이 경적이니라 자신의 용맹을 믿고서 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되느니라. 요 말도 참 그렇지요? 이게 하나는 첫 번째는 관리자들에 대해서 한 말이고, 그죠? 두 번째는 이 동네에서 이제 자랑하고 크고 조금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이고, 마지막에는 아무 때나 전쟁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할수 있겠지요. 지금도 뭐 적용하면 다 똑같을 거고요. 마원이 말, 마원도 이게 장군입니다. 무신이에요. 예. 마원이 이르기를 문인지 과실이거든. 남의 과실을 듣거든 여문 부모지명하여 마치 자신의 부모의 성명을 듣는 듯하여 이가 등문이언정 귀로는 들을 수 있을지언정 구불가 언냐니라. 입으로는 말로 내뱉을 수가 없다 이거죠. 남의 잘못을 그냥 보거든 꿀꺽 삼키고 말아라 그 말이죠. 강절소 선생이왈 이분은 이제 소강절이라서 소옹입니다. 예. 강절은 호고요. 강절소 선생이 이르기를 문인지 방이라도 남의 비방을 듣더라도 이건 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남이 헐뜯는 말을 한다 이거죠. 그 소리를 듣더라도 미상노하며 일찍이 화를 내지 말고. 문인지에라도 남이 나를 칭찬하는 그 남의 칭찬을 듣더라도 미상히하며 너무도 기뻐하지도 말고
무엇인지 악이라도 미상화하며 다른 사람의 악함을 악행을 듣더라도 거기에 화라는 것을 이제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야, 누가 그랬다더라. 그래, 그것도 있고 또 있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냥 거기만 합니까? 하나씩 자꾸 더 붙이지. 그래서 이게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성호 중에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를 만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웃집에 강아지가 났는데, 야, 강아지 새끼가 어쩌면 송아지만 하냐? 이웃 다른 사람한테 전해질 때는, 야, 그 집에 송아지가 났는데 송아지 새끼가 이만하더라. 그 다음 사람이 전달할 때는 그게 송아지가 아니라 호랑이가 났대. 그게 삼인성호입니다. 없는 말도 이렇게 여기 화자는 다른 때는 화자가 좋은 의미를 쓰는데 여기서는 좋지 않은 의미를 쓰이는 겁니다. 우리 부화내동이라고 하죠. 네. 무언인지 선이면 다른 사람의 선행을 듣거든, 즉 취의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가서 화지, 거기에 화답하고. 이건 또 좋은 의미를 쓰이는 거예요. 남이 참 잘하더라. 그럼, 아, 그 사람 그것만 잘하는 건줄 알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단자만 붙이지 않으면 돼요. 마지막에 단, 다만 이런 붙이면 그 헛뜯는 말이에요, 그죠? 우 종이 희진이라 또그 사람 그 잘한 거니까 그걸 보고서 같이 기뻐해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시를 하나 딱 읊었어요. 기 시의 말, 그 소광길 선생이 읊은 시의 이르기를 낙견선인하며 선인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뵙기를 즐거워하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남 잘난 사람 만나보기 쉽지 않습니다. 즐거워서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먼저 내세우거든요. 낙문선사하며 좋은 일한 것. 여기 선사는 선행 이렇게 할수 있겠죠. 남이 참 좋은 일이더라. 그참 장한 일이다. 그런 거 듣기를 좋아하며. 낙도 선언하며, 이 도자도 말할 도자입니다. 선언. 좋은 말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왕이면 남에게 좋은 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낙행 선의하고, 여기 선의는 좋은 의도입니다. 좋은 의도, 좋은 생각, 좋은 계획, 그거 행하기를 즐겁게 여기고. 무언인지 악이거든 다른 사람의 악함 또는 다른 사람의 악행, 다른 사람의 나쁜 점,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 그런 것들을 듣거든 여부망자하며, 망자는 가시덤불입니다. 그냥 가시덤불을 등에다 짊어진 듯이. 그거 참 그렇잖아요. 지구는 가야 되니 자꾸 찔드니까 자꾸 그냥 이렇게 조심조심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문인지 선이어든 다른 사람의 선행, 좋은 일, 착한 점, 뭐 잘한 점, 그런 것들 듣거든 여패 난해니라. 난초라든지 해초라든지, 해초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향초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주 좋은 향, 좋은 향을 내 몸에 차고 다니는 것처럼 여겨라. 도오 선자는 시 오적이요. 이 시자는 이게 이제 뭐뭐이다 그런 뜻입니다. 도자는 말할 도자고요. 나의 장점만을 말하는 사람은, 나의 잘한 점만을 말하는 사람은 시 오적이요. 이 사람이 분명 나중엔 돌아서서 내 적이 될 수가 있고. 도오악자는 나의 악한 점, 좀 부족한 점을 찝어서 말해주는 사람은 시오산이라. 이분이 바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근데 이게 쉽나요? 쉽지 않지요? 태공이 말, 근데 그 다음 구절은 참 많은 분들이 참잘 써먹는 구절입니다. 근위 무가지보요. 여기 해석하라면 쩔매는 구절입니다. 신시 호신지분이라. 여기서 무가지보라는 말을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가지보다. 보배는 보배인데 무슨 보배입니까? 값이 없는 보배.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배. 예?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다. 이거죠. 부지런할 근자니까요. 근면함은, 즉 부지런함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가 되고, 신시 호신지분이라. 신자는 조심한다는 뜻이지요.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은
호신지 부다. 우리 부적이지요, 부적. 부자는 부적 부자입니다. 우리 부적을 붙이는 이유는 뭐죠?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귀신은 왜 오지요? 그 사람 나쁜 쪽으로 끌고 가게, 나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이 옵니다. 그러니까, 호신, 자기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 될지니라. 거기는 뭐 병표라고 돼 있지만, 그거보다는 부적,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죠? 경행록에 왈 보생자는 과욕하고, 이것도 참 너무 깊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이 경행록에 이르기를 보생자는 과욕하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사람은 욕심을 적게 하고, 보신자는 피명이니 몸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명, 명예를 피해야 할지니, 무욕은 이나 무명은 다니니라. 깊은 차원입니다. 들어가면 욕심을 없애는 것은 그래도 명예를 없애는 것보다는 좀 쉬운 일이다 이거죠. 사실은 살아갈 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돈과 명예와 부, 이세 가지를, 세 가지 중에 자기가 뭔가 하나를 두고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암만 발버둥을 쳐도 안될 수도 있지만, 그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여튼 채우고 싶어서 다 욕심 부리는 건데, 그 중에서도 더 깊은 차원에서는 무욕보다는 무명이 더 어려운 일이더라 이거죠. 자왈 군자여 삼계하니, 소지시엔 혈기미정이라 계디채색하고, 공자님 말씀입니다. 공자님 말씀에 군자유 삼계하니, 군자가 세 가지 경계해야 할 점이 있으니, 소지시엔, 즉 젊어서는 그런 뜻입니다. 어린 나이에는, 지금 말하면 아마 청소년기에는 뭐 그런 말쯤 되겠죠. 혈기미정이라, 혈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계디 채색하고, 괜히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사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계디 채색, 색에 경계를 해야 되고, 이 색자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여기 번역은 여색이라고 돼 있지만, 색자는 원래 섹스입니다. 원래 한자 생긴 원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씨가 연글지 않았는데 괜히 아무 데나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볼수 있습니다. 급기 장야하야는 그 장성한 데에 비춰서는, 즉 청장년 때에는 혈기방광이라. 이 전부 혈기로 말씀드리잖아요. 혈기가 처음에는 정해지지 않았다. 방광이다. 방광은 막 바야흐로 막 강해가지고 계디제토하고, 그럴 때는 아무 때나 막 팔뚝 걷어붙이고 막 싸움하기 좋은 때란 말이죠. 그 다음에 계디제토하고 싸우는 데에 경계를 둬야 되고, 급기 노야하얀 혈기기쇠라 계지제득이니라. 그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혈기가 이미 다 쇠퇴했어요. 쇠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탐이라고 하지요. 늙을 노자, 탐할 탐자. 참 무섭습니다. 물론 뭐다 자기 나이에 맞춰서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열정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봐도 별거 아닌 건데 꼭 이렇게 챙기시고 꼭 주시고 다 탐내시고 하는 게 있어요. 돌아가실 때는 그냥 가시는데, 그죠? 그래서 계지 제득이다. 얻는 데 있어서 경계를 해야 된다.